자, 일곱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올리다가 갑자기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에 이거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영상을 찍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난 한국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항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난 한국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행만의 힐링으로 생각합니다. 여행만을. 힐링이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그 중에 사실 젊은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분들보다. 여러분 있잖아요. 아까 기차 얘기했잖아요. 기차 얘기하면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진짜로. 남자분들 여행 가는 사람 있지만, 뭐, 커플로 여행 가는 사람 있지만,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동대구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동대구역에 때 갔을 때 여행 가겠다고 이제 그 캐리어 가방 가지고 있어 다 여자였어요. 남자는 보통 커플인 분들. 그거 아니고서 나본 적이 없어요. 아, 정말로. 그래서 와, 진짜 여행을 여자들이 많이 가네. 20, 30대 분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뭐 아까 말씀드린 역사나 뭐 공항 같은 데 가보면 여자가 월등하게 많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 여행만의 힐링이라. 근데 이건 힐링을 못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여행 가도 힐링이 아닙니다. 힐링이 안될 거야, 아마. 요즘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무슨 해외여행이나 먼데 가는 것을 힐링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건 현실 도피입니다. 현실 도피지. 힐링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것을 현실 도피라 얘기하냐면, 여러분, 여행을 가는 사람들, 사실 여자분들이 많죠. 여자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좋지 않을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좀 뼈를 때릴 거니까. 여자분들 중에 지금 할일다 해놓고 내가 직장 다니고 휴가 얻어가지고 아니면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해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 있을까요? 얼마 있을까?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뭐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백수일 겁니다. 백수거나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 아니면 학생이거나.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갔다 오면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행 가는 사람들 보면. 지금 여행 가는 사람들 보면 직장인들은 거의 없어요. 직장인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 그 여러분도 그런 거 느낄까? 어? 난 회사 가야 돼. 야, 지금 여행 가는 사람도 많네. 저 사람도 일안 하나? 이런 생각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월요일인데? 다들 출근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휴가 냈나? 그렇다고 뭐 프리랜서인가? 여러분들 중에 프리랜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인들이 여행을 가고 싶어도 뭐 해외 같은 데 가고 싶어 못간 이유가 뭐냐 하면 휴가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 일단 해외여행 가려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 이상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려면 회사에 연차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근데 회사에서 연차를 많이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 대한민국에서. 특히 여름에 연차 쓰는 걸 정말 싫어해요. 바쁠 때니까. 보통 회사가 바쁠 때가 여름이니까. 보통 연차를 쓰더라도 뭐 겨울 같은데 많이 쓰게 하지. 막 여름 같은데 바빠 죽겠는데 막 연차를 4개월 써버리면 회사에서 좋게 이해하지 않을 겁니다. 회사를 다녀본 사람들이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대기업일수록 바쁜 부서일수록 연봉을 많이 받는 그런 회사일수록 이런 여름에 여행 가겠다고 연차를 딱 써버리면 보통 윗사람 분한테 한 소리 듣습니다. 아니, 자네, 여기 상사 일하는 거안 보이나? 아니, 월차 뭐 하루 이틀은 괜찮지.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뭐 집에 뭔일 있나? 아, 그건 아니고. 그럼 뭔가 갑자기 이렇게 월차를 이렇게 모아서 내는 게. 아니, 지금 바쁜 시즌인 거 누구보다 잘 텐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해외여행 가려고 날짜를 잡아놨는데 꼭 가고 싶어서요. 아니, 그까 해외여행 간다고 뭐 그렇게 달라지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쿠사리 먹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아유 꼰대분들 참 이런 것까지 뭐라 하냐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회사라는 게 그렇잖아. 바쁜 시즌이 있고 안 바쁜 시즌이 있어. 근데 보통 여름은 바쁜 시즌이에요. 회사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웬만한 데는. 특히 제조업이면 여름은 성수기입니다. 보통 한가할 때가 언제냐 하면 이제 연말 올초예요. 연말 연초. 이때가 한가합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인분들은 지금 시즌에 여행을 가는 게 좀 어려워요. 휴가철 아니면 못 갑니다. 휴가철 아니면 못 가죠. 지금 아직 휴가철은 아닙니다. 아, 물론 뭐 휴가철 볼 수도 있겠네. 그래서 여행 가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여행 가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 근데 왜 여행만이 힐링일까? 나 항상 느낌이 그런 거야. 왜 여행만 힐링이고 다른 것은 힐링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로지 여행만으로 힐링을 추구하신 분은요, 힐링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힐링은 가까운 곳에 해야 됩니다. 가까운 곳에. 힐링은요, 가까운 곳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먼 데까지 가려고 하면, 그것도 돈을 써가면서. 아니 여러분 솔직히 동네에도 가볼 때 많고 뭐 먹을 수 있는 데도 많잖아요. 여러분 여행 몇 번 갔다 올 돈이면, 여행 한번 갔다 올 돈이면 여러분 맛집 같은 거 치킨도 한 50번 넘게 시켜 먹을 수 있지 않나? 솔직한 말로. 왜 그렇게 하는 힐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힐링이 아니야? 일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고생한 나한테 테라 맥주 한 잔 딱 유리컵에다 딱 이제 얼음 띄워서 먹고 치킨 먹는 거, 그건 힐링이 아니에요? 그건 뭐 늘상 다 하는 겁니까? 네, 들어가세요. 이런 게 힐링이죠. 여러분 힐링은요 자꾸 여행 같은 거 뭔가 근사한 거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가까운 곳을 찾아야 돼. 힐링이 뭡니까?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도 아니 동네 근처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걸 못하니까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죠. 제가 뭔가 여러분들이 살면서 뭔가 악에 바친다거나 열받는 게 있으면 멀리 갈 필요 없고 내가 사는 근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죠.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게 행복이라고. 그걸 못하니까 자꾸 여행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물론 여행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생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가는 여행은 힐링이 아닙니다. 힐링이 아니라 현실 높이죠. 말은 똑바로 합시다. 이거는 좀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진짜 구분해야 됩니다. 아마 조림가님 보면 그 조림가님 친구 또래 그 여행 갔다고 한 사람도 보면 현생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니면 뭐 자기 할 일, 자기가 이제 오늘 뭐 일이 있는데 프로젝트 다 있는데 그거 끝나가지고 회사에서 휴가를 줘가지고 그걸로 갔다 왔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을걸요. 잘 그런 분들은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 여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충분히 내 역할을 다하고 나서, 사람마다 역할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직장인인데 그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아니면 뭐 내가 뭐 어떤 시험인데 시험이 붙고 나서, 뭐 공무원 시험 붙고 나서 시간 남거든요. 그런 여행은 괜찮아요. 그런데 나 지금 일도 안 하고 있고 일도 안 해가지고 백숙 된 지 꽤 됐고 방구석에서 페인처럼 있고, 아 물론 뭐 그런 게 여행도 될 수 있겠지만 뭔가 지금 현실이 안 좋아, 우울해. 그러면 여행 가면 달라질 것 같아. 뭐가 달라지죠? 뭐가 그리 달라져?
이런 사람이 꽤 많아요. 이번 케이스가 진짜 많아. 나 진짜 여행 갔다 오시면 여자분들한테 묻고 싶어. 갔다 오면 뭐 그리 달라져? 아니 내가 갔지 백수잖아요. 돈 떨어졌어. 근데 여행 갔다 와. 그럼 그 돈은 또 어디서 나고? 요새 보면 여자분들이 돈이 없는데 여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돈이 없는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없으면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없으면? 아니 나는 뭔가 내가 이제 할 일을 못 하고 뭔가 인생에 뭔가 좀 안 좋아 되는 게 없어. 일도 그만두고 뭔가 해놓은 게 없어. 불안불안해. 그런 상태에 여행을 가면 뭔가 안정적으로 변합니까 사람이? 그러면 돌아오고 나면 우울하지 않습니까? 나 우울할 것 같은데. 뭔가 왜냐하면 내가 상황이 안 좋은데 여행을 가는 거잖아. 갈 때는 좋지만 돌아와야 되잖아. 내가 살던 곳으로 되돌아와야 되잖아. 다시 현실과 마주할 거 아니야. 나는 뭔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 이게. 할 일을 내가 다 해놓고 가면 내가 돌아올 곳이 있는 거잖아. 근데 백수면 돌아올 곳이 없잖아요. 그게 이상한 건 남들 휴가철이니까. 놀고 싶다. 아니 그리고 놀더라도 왜 여행 가려고 그래? 왜 해외여행까지 가려고 합니까? 가까운 데 가면 되잖아. 가까운 데. 가까운 데 가서 싸게 놀면 되잖아요. 여자분들은 웃긴 게 또 여행 가면 고생은 안 하려고 그래요. 많이 안 돌아다닙니다. 여행이라는 게 고생인데 여자분들이 말하는 여행은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자분들은요.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관광입니다. 관광. 말 똑바로 합시다. 여자분들이 말하는 여행은 여행이라 볼 수가 없어요. 해외 관광이죠. 여행이라고 하면 그 지역을 싹 다 돌아댑니다. 그래서 많이 걸어야 돼. 그리고 많이 돌아댕겨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이제 좀 열악한 환경을 좀 견뎌야 됩니다. 관광이죠. 솔직히 지금 여행 가는 사람 중에 여행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뭔가 그냥 있잖아요. 적당히 그냥 사진 찍을 때만 뭔가 찍고 나온 기분이야. 명소 가가지고 사진 몇 장 남기고. 관광이죠. 관광이 어떻게 힐링이 되죠? 말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하고 관광은 좀 구분해야 돼. 제가 전에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자들이 말한 여행의 절대 다수는 여행이 아니에요. 관광이에요. 관광. 여행이라고 갔다 오신 분들 보면 대부분 고생이야. 고생. 그 지역을 싹 다 도느라 그 지역의 어떤 기후 같은 거. 진짜 여행이라고 하려면 그 지역에서 있잖아요. 라면과 들고 가면 안 돼. 그 지역 음식 다 먹어야 돼요. 입맛에 안 맞아도 먹어야 돼. 김치 먹으면 안 돼. 김치 가지고 오면 안 돼. 라면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근데 여행 가시는 분들 보면 라면 김치 다 챙겨갑니다. 입맛이 안 맞으니까. 수학여행 간 것처럼. 수학여행 다를 게 뭐가 있어. 해외 수학여행이지 어떻게 보면. 아니, 그 나라의 문화에 제대로 취하려면 그 나라의 음식 입맛 같은 거 안 맞아도 먹어야지 그냥. 어차피 거기 있을 때 먹으면 되는 거니까. 갔다 오고 나서 뭐 한시 먹던가 하면 되잖아요. 그 며칠 참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뭐 그 지역 이제 뭐 이제 그 도시 같은 것도 다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요. 한국 여자분들이 평소에도 잘 안 돌아다니는데 운동화를 싫어하는데 해외 가면 돌아다니냐고. 잘 안 돌아다닌단 말이야 이게. 가뜩이나 집 앞에 나오는 걸 싫어하는데 여행 가면 잘도 돌아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웃기게 보면 여행이나 갔다 오신 분들 보면 이제 얼굴 타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고 살도 빠지는 경우 있어. 네. 거기 환경이 안 맞아가지고 고생한 티가 나는데 어떻게 이게 갔다 오고 이제 전하고 후하고 차이가 안 나? 그러면 내가 별로 고생을 안 했다는 거잖아. 그리고 별로 안 돌아다녔다는 거. 그리고 뭔가 관광명소 이런데 남들이 가는 뻔한데 여러분 사진 찍는데 보면 다 뻔한데입니다. 이미 유튜브 같은데 사진 다 올라와 있고 블로그가 다 올라와 있는 거야. 그거는 뻔한데 가가지고 뻔한 사진 찍어요. 자기 잘 나온 사진 찍습니다. 아니 뭐 사진도 어디 뭐 못 가는 데 있잖아요. 어디 뭐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사진이 아니라 적당히 올라가면 나올 수 있는 거. 이미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이미지에 쌓일 대로 쌓인 것들
누가 더 뻔한 것들, 네, 그런 것도 올려, 그런 것들. 특색이 없어. 그게, 그 사진이 그 사진이야. 솔직히 말하면 합성해도 똑같아, 자연스러워. 아무튼,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쁘신 분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많아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여행을 간다고 해서 뭐 그렇게 달라질까요? 어차피 갔다 오고 나면 내 지금 현재 모습과 좀 마주하게 된단 말이에요. 더 답이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행 갈때 돈은 어디서 마련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특히 대출 같은 걸로 있잖아요. 그 돈으로 여행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정말 무식한 방식이야. 그리고 힐링은요. 힐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꼭 여행만 힐링은 아니에요. 힐링을 할 거면 내 공원을 도든지, 아니면 맛있는 걸 먹든지. 한국에도 돌데 많아요. 왜 한국 땅은 근처도 안 가면서 왜 해외를 가려고 하십니까? 한국도 모르는 거 많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한민국 여행 문화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좀 어거지스러운 것도 많고, 모순도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외여행과 해외관광은 구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일곱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